아름다울 미, 재주술, 미술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조선시대를 기록하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관찰사료나 개인 문집을 참고해봤을 때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미술이라는 용어는 조선의 마지막 왕을 기록한 순종실록에 이르러야 그 사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 말고 어떤 단어들로 지금의 미술을 기록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그림회, 그림화와 같이 보다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병풍, 두루마리, 족자와 같이 그림을 담아내는 형식들이 주목하거나 그림을 그려내는 기술, 묵으로 하는 놀이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11년 순종실록 부록에 기록되는 한성미술품 제작공장, 경성서화미술원, 일본미술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미술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미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록은 1884년 한성순보의 기사입니다. 각 나라별 문화 실태를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미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미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대략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은 언제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미술은 공예미술, 미술공업을 뜻하는 독일어의 번역어입니다. 이 번역어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술, 회화, 조각, 공예, 서양화, 역사화, 풍경화와 같은 단어가 이 즈음 일본에서 번역되어 국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일본은 왜 갑자기 미술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졌을까요? 이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야욕을 갖고 있던 일본은 자국을 홍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르다. 우리는 서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발전된 국가다. 따라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우리가 보살피고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 발전된 일본의 모습과 식산흥업의 경제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모여 교류하는 박람회에 참여는 일본에게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로 일본은 1873년 비엔나 만국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국의 문물을 소개하기 위해 필요했던 용어가 바로 미술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술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 아래 만들어진 관제적 성격의 용어로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미술 관련 용어에 대해 추적한 사토도신 교수는 미술, 조각, 회화, 공예라는 단어가 19세기 말 산업경제정책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을 것 같은 미술이라는 단어가 막상 따지고 보면 사용한 지 150년 정도 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술의 역사를 의미하는 사자가 붙었습니다. 미술의 역사, 그리하여 미술사. 비단 미술품과 관련된 역사를 장광설로 나열한 것이 미술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미술사라고 하지만 그 용어 안에는 회화사, 도자사, 조각사, 공예사 등 다양한 분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미술품에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미술품을 볼 수 있을까? 이 미술품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것이 미술사에 대한 거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미술품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흔히 최초의 미술사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조르지오 바사리의 르네상스 미술과 열전, 원제,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생애라는 책을 꼽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작가들의 생애 그리고 각 작품의 내력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후 18세기가 되면 빈켈만의 고대 미술의 역사 그리고 헤겔의 정신사관 등을 통해 미술이 한 국가의 가장 숭고한 정신 표현으로서 큰 권위가 부여되게 됩니다. 19세기가 되면 시대 변화에 따른 양식적 특징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다른 시대나 장소에서 생겨날 수 없는 미술 양식의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필연성, 즉 시대와 지역에 따른 나름의 스타일이 있다고 본 겁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면 미술의 형태 분석보다는 작품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도상학, 그 주제가 한 문화권 내에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도상 해석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이라는 것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선전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미술의 양식이라는 것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미술의 사회사가 주목받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기호학, 미술품 수집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 미술품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떨까요?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서예, 좋은 회화에 대해 기록한 문헌들이 남아있습니다. 사역의 고화품록, 당대 장원원의 역대 명학이 이런 책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좋은 서화라고 판단했던 기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과 감상평들은 당시의 미술이 어떻게 이해되고 파악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죠.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틀이 주로 유럽과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레 동아시아 미술 작품 역시 서양 연구자들의 분석 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 중심의 연구 방법으로 규정되어 온 동아시아 미술은 필연 배제되고 탈락되는 범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미술을 연구하는 한 미술사관은 중국 미술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채 100년이 되지도 않는다 라는 도발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의 분류체계와 분석 틀을 이용해 중국의 서예, 회화, 직물, 조각 같은 것을 한데 묶어서 중국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의문을 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미술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때로는 장신구로, 때로는 재기용구로, 때로는 일상용품으로, 때로는 감상용으로 말이죠. 근래의 동아시아 미술 연구 중 일부는 미술품이라는 권위 있는 특수한 어떤 것보다는 당대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갖고 미술 작품이 아닌 이 물건이 어떻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새로운 방법의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의 형성과 미술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회화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